시험인데요. 벚꽃은 또 뭐예요? 이렇게 소리도 소리 나는 것도 소리 나는 건데 이렇게 불꽃이 나니까 더 불안하고 오, 무섭고 불안하죠. 그래요. 불날 수도 많이 있고요. 불안하죠. 소리 아, 더 불꽃이 나니까. 불꽃이 나면 위험하죠. 네. 혼자 주방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머니 굉장히 바쁜 모습인데 그 순간에도 시각대도 없이 들리는 의문의 소리 그리고 이번에 불꽃이 보여요. 예. 소리와 함께 나타나는 의문의 불꽃. 위험한 거였어요. 가스 사용이 많은 주방에서 불꽃이 일다 보니 불안해하는 손님들도 많다는데. 시인한테 얘기는 못하고 이거 무슨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이랬어요. 그죠? 진짜 내가 가려고 무섭지요. 가방 들고 도망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우엉 청취만 먹고 이 가슴을 달리는 여자들 할머니들이 많았다니까. 매번 손님들을 진정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전기하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전기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떨리고 불안하고 그렇죠. 내가 소리 나면 손님들한테 잡을 안 생겨. 과연 불꽃의 정체는 무엇일까? 전기공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았는데 혹시 전기 합선은 아닐까? 이쪽도 피복이 벗겨지고 이쪽도 피복이 벗겨졌어요. 두 선이 합선이 되면 이제 이게 쇼트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열도 나고 스파크도 나거든요. 그렇죠. 전기 합선이란 서로 다른 두 전선이 접촉을 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열과 폭발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 주방에서 관찰되는 네. 불꽃과 소리를 보면 전기 합선과 비슷해 보였다. 그런데 전선이 스파크를 낸다는 건 이미 이게 과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집에 있는 차단기가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끊어지게 돼 있어서 바로 정전이 됩니다. 근데 정전 합선이라면 정전이 되어야 한다. 다른 데는 멀쩡했잖아요. 그러나 소리가 난 후에도 버젓이 켜져 있는 형광등 정전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스파크가 나면 이게 온도가 얼마냐면 한 3,300도 돼. 한 3,300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탄화된 흔적이 남습니다. 불에 탄 흔적? 하지만 주방 이곳 저곳을 꼼꼼히 살펴봐도 그을린 흔적이나 뭔가 타고남은 재는 어디에도 없었는데. 거기 멀쩡해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한 제작진. 주방 내부의 전기 설비 상황을 점검해 보기로 했다. 전기 배선 등이 어디에 열이 나는지를 좀 검사하는 겁니다. 모든 전기 배선과 금속 물체 점검은 물론 첨단 장비까지 동원한 검사. 하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나왔나요, 뭐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전기적으로 네. 문제는 없어요, 이게. 소음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뭐 수도배관이나 가스배관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불꽃이 생긴다는 게 그게 이제 미스터리죠. 오는 사람마다 다 말이 틀렸어요. 다 말이 틀리고 원인을 못 찾아주니까 아, 정비 기술자도 왔다 갔어요? 많이 왔다 갔다니까요. 다섯 명. 원인조차 알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 지 4개월째 주인 아주머니 아저씨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원인이 없으니까 해결도 못하고요. 야, 속상할 만하겠어요. 이젠 주방에 있는 것조차 무서울 지경인데. 언니! 왜? 언니 너 없어졌어? 왜 그러는 거야? 언니가 일하는 그 주방 옆이라 조리대 옆이라 무섭다고. 무서워서 무섭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 이거 소화기 내가 불날까봐 너무 그 걱정이 돼가지고 차라리 소리만 나서 그러면 별 걱정 안 하겠는데 불꽃도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저거 사다 놓은 거야. 스트레스가 앞으로 어떤 사고가 아니잖아요.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 제작진, 이대로 두고 볼 순 없다. 이상현상의 원인을 찾아 나섰는데. 전문가...
뭔가도 못 찾았는데 불꽃이 튀는 순간의 영상을 보며 분석하던 중